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8장에서 39장입니다. 남유다의 아하스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끝내 징조를 구하지 않았던 것은 믿음이 월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처방으로 병이 낫게 됨에도 그의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징조를 구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의 글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 이를 데 없었는데 바벨론 왕의 사절단이 보낸 편지와 예물을 받고서는 이전과는 달리 교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벨론 특사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간 것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이 그 시험에서 낙마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8장에서 39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 187일 열왕기하 20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 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스의 해식의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사야 38장.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헤스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헤스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소홀히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이사야 39장.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모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조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오늘의 말씀 열왕기하 20장과 이사야 38장에서 39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전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 이사야 바벨론의 왕의 사절단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한 번은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또 한 번은 자신이 병이 낫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이는 간절한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셔서 자신을 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통곡까지 하며 기도했던 이유에 대해 요세푸스는 히스기야 왕이 그때까지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이 없었기에 더욱 큰 슬픔에 빠졌다고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처방으로 병도 고치고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기적으로 징표를 보여주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식에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하스의 해식에는 아하스의 계단이라는 뜻으로 12계단과 기둥을 세워 그림자를 이용해 시간을 측정하는 기구입니다. 이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발명품으로 여겨집니다. 이를 아하스 왕이 바벨론에서 수입해 왔거나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부릅니다. 아하스의 해시계는 개역 한글판에서는 일령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은 과거 여호수아 때 태양과 달이 멈춘 기적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히스기야 왕이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때 바벨론의 왕의 특사가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바벨론 왕의 친필 서한과 선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매우 기뻐합니다. 당시 바벨론은 일명 뜨는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바벨론은 원래 잘 나가던 나라였습니다. BC 2000년 직후부터 역사에 등장했던 대단한 나라로 우리에게 제1왕조의 6대 왕 함무라비 왕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친숙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이후 히타이트족에게 침략을 당해 약 4세기 동안 히타이트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후 바벨론은 애굽과 교류를 하고 아수르와 패권을 다투는 정도의 규모 있는 나라로 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 바벨론은 비록 아수르의 보호 아래에 있었지만 아수르를 물리치고 근동의 패권을 쥐어보려는 야심을 갖고 호시탐탐 엿보며 강대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남유다의 우방이 되어 남유다와 친밀하게 지내려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이 보낸 특사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남유다의 모든 것을 공개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후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략할 때 가장 좋은 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두로 왕 히람이 보낸 사절단을 보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달리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 사절단을 보고 보물창고와 궁중의 소유 등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서 나은 것과 히스기야 왕의 부는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그것이 마치 자신의 업적인 듯 바벨론 특사에게 자랑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특사에게 모든 것을 보여준 것에 대해 그가 교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 왕은 다행히 이사야 선지자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히스기야 왕의 잘못에 대한 책임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자기 당대는 괜찮을 것이라는 안도에서였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모습이 담겨있는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39장 8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결국 바벨론은 얼마 지나지 않아 메디아와 스키타이를 끌어들여 아수르 제국을 물리치고 마침내 고대 근동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자 바벨론은 당연한 순서로 이제 남유다와 애굽을 치기 위해 내려올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아주 가까우신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aluka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aluka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